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키워드가 전략이고, 얘는 지금 다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5번, 6번에서. 그럼 하나씩 가볼까? 자, A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The growing of two crops on the same field during the same year. 이거는 여기 전반부 위쪽에 있죠. 어떤 거? 이모작하는 거. 어디? 여기 있죠. 그 더블 크로핑. 그죠? 그러니까 지금 A는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에 B번. The improvement of systems to supply crops with water. 그러니까 물과 함께 어떻게 작물을 키우는 거, 이런 시스템의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섯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Improved by capital investment.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in irrigation. Irrigation이 관계란 뜻이잖아요. 물 대는 거. 그러니까 역시 B번도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C는 The application of increasing amount of fertilizer to the land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죠? Application. 이거 장치, 도구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보면 There was also a gain in farm tool, draft animals, and fertilizer라고 돼 있네. 결국 10원도 들어가 있죠. 그죠? 오케이. Fertilizer 뭐 비료 뭐 이런 뜻 가지고 있고 그다음 D번에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in the amount of human labor per unit of land. 그러니까 인간 노동력이 지금 줄었대요. 요건 맞아 틀려요? 이거 보시면 more intensive agriculture라고 되어 있잖아요. Applying more labor and fertilizer to the land. 그러니까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비료가 땅에 지금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11번 답은 D가 답입니다. D. 왜? 본문의 내용과 완전 상반되는 contradicted information 이니까. 그래서 그 11번 네 D 옆에 CI라고 적으세요. CI. CI. CI가 뭐냐? contradicted information. 그겁니다. Contradicted information. 오케이? 자, 그러면 12번 봅니다. What purpose? 자, 어떠한 목적으로 does paragraph 5, 그러니까 다섯 번째 paragraph가 제공합니까? In the larger discussion, 보다 더 넓은 토론을 about China's population growth, 중국의 인구 성장에 대하여. 자, 문제 유형 뭐예요? 추론? 또? 자, 일단은 추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imply나 infer, suggest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죠? 추론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이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는 서브합니까? In the larger discussion.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추론? 예, 그 인퍼런스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다. 근데 그 보통은 imply, infer suggest라는 단어가 제시가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12번은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글의 목적은 팩트도 아니고 어디 카테고리가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거 그냥 추론해 내면 될것 같아요. 왜? 명확하게 제시가 안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보시고 자 그러면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키워드를 잡아야겠죠. 중국 인구의 성장. 그쵸? 예. 그럼 중국 인구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지금 토론됐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는 기존의 문제를 보면서, 기존의 문제를 풀면서
이 패러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읽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얘는 그냥 풀면 돼요. 오케이? 그게 가장 빨라. 그렇게 풀었더니 답은 아, C입니까? B입니까? 다른 분은? B예요? 인창 씨는? D? B? 본견? C. 자, B 아니면 C? B 볼까요? It illustrates. 그건 묘사합니다. 어떻게 중국이 증가시켰는지. 그들의 식량 공급을. C는? 그거는 제공해요. 증거를. 왜 인구 성장이 가장 주목할 만했는지. In the south. 남쪽에서. 요거 하이라이트 칩시다. Most noticeable. 치시고 그렇게 적어볼까요? 최상급은 본문에서 언급되어야만 가능하다. 최상급은 본문에서 언급되어야만 가능하다. 라는 거. 오케이? 근데 이런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 본문 언급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 C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럼 답은 B. 예, B가 돼. 오케이.